셀의 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샤벨 리더 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막내 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우스 장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달샤벨이 작년에도 우리 홍대 신입생들 1, 4학번과 이번에 함께했는데요. 작년과 올해 1, 4학번과 1, 5학번의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제가 한마디 열려드릴까요? 일단 저희 무대를 하기 전에 저희 되게 유명하신 래퍼분들이 와서 무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모두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아우 바운스 바운스 아우 바운스 바운스 해주시는 거 보고 정말 분위기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14년도 때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2015년도에 오는 환영에도 계속 이제 분위기가 뜨거워져야 되나요?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봐도 될까요? 갑자기 레크레이션을 하시죠? 좋습니다. 한번 테스트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입생들끼리 모인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단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어때요? 아니 보통 이렇게 잘 안 해주시는데 정말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부분의 중심 홍익대학교! 그리고 수도권의 중심 경기방송! 그렇습니다. 달샤벳 같은 경우가 이제 타이틀곡이 녹음이 완료가 됐나요 지금? 네. 이제 컴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컴백이잖아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가 14년도에 되게 자살을 했었어요. 많이 아프고 다쳤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혹시 죄송한데 이번 컨셉은 어떤 컨셉이 있는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아직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굉장히 홍익대학교가 잘 어울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뜻일까요? 홍익대 하면 예술적이고 예술과 문화, 개성 저희가 열정적이잖아요. 약간 예술적이면서 열정적인 그런 컨셉이 있지 않을까. 네, 물론 홍익대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술적이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가수가 예술적인 무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공개하는 걸로. 자, 알겠습니다. 자, 달샤벳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달샤벳 요즘에 그렇게 또 유행하잖아요. 치캠이라고 해서 오늘도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팀을 찍을 때 나만의 포즈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대표로 치캠이 들어온다! 느꼈다! 그 포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가끔씩 오류가 나를 찍는 줄 알고 엄청 예쁜 척과 정말 잘 했는데 네. 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올라온 게 다른 영상이 올라오는구나.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아영이 영상인데 제가 네. 찍는 줄 안다 그러면 저는 카메라를 보면 아영이 옆에서 괜히 눈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보겠네요. 되게 위치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각도를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열심히 그냥 알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또 직캠 찍으시는 분들 잘 찍어서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요계에서 달샤벳이 정말 사이좋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영통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멤버들 간에 혹시 사소한 다툼거리라도 혹시 있나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사이좋기로 소문이 났지만 사소한 건 많다? 사이가 좋아도 싸우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소한 다툼이 있을까요? 말투 때문에도 싸우기도 하고 정말 그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서운해가지고 싸우는 게 있긴 한데 거의 막 큰 사건은 없어서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맞아. 그 사이 좋기로 소문난 이유가 사소한 다툼에도 잘 푼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좀 잘 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걸로 달샤벳은 내 겁니다. 먹으면서 풀려요. 주로 야식 메뉴는 어떤 겁니까? 치킨?
치킨 대한민국의 대표 야식이죠. 아 치킨 혹시 가시니까 치킨 같이 반반 드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 저쪽에서 네 냠냠 치킨에서 닭다리 두 마리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어떤 곡도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내 다리를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시니까 두 번째 무대입니다. 내 다리를 봐.